무대를 하고 나거나 뭔가 땀을 흘리고 난 후에 라면을 먹진 않잖아요. 힘이 착 빠져서. 네. 근데 그때 라면 먹는다? 그니까. 그건 좀 궁금하긴 하다. 이틀 동안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트레저가 첫 번째 콘서트로 여러분들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달달한 멜로디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가서 또 라면 맛있게 끓여먹을 거 같아요. 하죠. 아 진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완두빵 하나 들고서 저도 없어요. 네, 없어요. 오늘 진짜 다른 거 부담 없이 그냥 가서 맛있게만 먹으면 되니까. 예. 그러면 라면 먼저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이 먹고 싶을 땐 락돌. 아니 계시는 거 아니었어? 아니 잠만 아니 잠만 잠시만. 이건 뭐이? 이거 와인 뭐이? 잠시만. 이건 뭐야? 야 잠만 편지 투현석 지훈에게 안녕. 오늘 콘서트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 초 콘서트 무사히 마치고 축하하고 정말 고생 많았어.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것 오늘 락키들 주제가 콘서트 끝나고 먹는 라면이잖아. 멤버들끼리 할 얘기도 많을 테고 우리가 있으면 괜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린 그냥 집에 가려고. 그동안 콘서트 준비하면서 관리하느라 많이 못 먹었을 텐데 맛있는 라면과 함께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PS 당부사항 간단히 몇 개 적었는데 그거 좀 부탁해. 이제부터 너희는 락키돌의 출연자이자 PD, 작가, 카메라 감독, 오디오 감독, 포드 스타일리스트야. 책임감을 갖고 일해줘. 1. 테이블 위에 카메라 세대 보이지? 네. 예. 알아서 잘 찍어주길. 지금 즉시 카메라 옆에 있는 마이크를 찾아. 오케이. 자. 어디에 찰지 고민. 오디오는 최대한 안 비는 게 방송의 기본인 거 알죠? 아니. 요리 프로그램은 인서트가 중요한 거 알지? 인서트는 풀샷, 타이트샷, 틸업, 틸다운, 팬, 직부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도만 있으면. 자 플러스로 냄비 뚜껑 열 때 김나는 거 필수야. 13. 라면은 맨치기가 예의인 거 알지? 한 번에 꼭 해줘. 네. 라면을 먹으면 맛을 꼭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그래서 맨치기. 15.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노하우도 같이 설명 부탁해. 17. 다용도실 문 열어봐. 우리 선물 있어. 이거? 뭐? 아니 저기 다용도실은? 너희들 부담스러울까봐 최대한 간단하게 몇 개만 써봤어. 간단하게 몇 개만요? 아 지금 저희 숙소는 저랑 이 빨간 머리 친구 유시 그리고 우리 개프사 예담이 그리고 아까 한 중규까지 네 명에서 살고 있고요. 오늘 콘서트가 끝난 트레저 지훈입니다. 메인 이벤트 오케이. 예, 메인 자 우리의 지훈을 와. 진짜 웃긴 거 있어 여런데 나왔습니다. 아 힘들었네요. 이러면서 나오시면 어떡해? 몰라. 그럴 수도. 오, 나 그럼 그럴 수도 몰라. 진짜로? 나 울어.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야. 자 정리 멘트가 필요한데 이런 오케이 거.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까 편집 해줬던 이 정도 좋아할 거 같네요. 준비해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뭐야? 어? 케이프 부사요? 어? 어? 뭐? 이 다용도실 2박 3일 아니야? 아 저게 아니야?
아, 저 다영준 아. 아, 아,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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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야, 나 봤어. 어, 뭐야? 하나, 둘, 셋. 진짜 안 시켜도 돼. 하나, 둘, 셋. 진짜 안 시켜도 돼. 17. 다용도실 문 열어봐. 우리 선물 있어. PPL이야. PPL? 어? 우리 PPL 들어왔다. 야, PC방 같아, PC방. 그치, PC방 같아. 자, 위에부터 갈게요. 자, 일단 농심. 나농심이었네. 농심. 너구리, 어덕덕덕 너구리. 사랑해요, 농심. 이거 먹어보고 싶어. 내 배웅동. 배웅동 사람만 먹는다. 배웅동. 어, 나 이거. 근데 이거 인서트 찍는다. 어. 이거 어떻게 찍을지 모르.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튀김 우동면. 우동. 이렇게 농심에서 준비해 주셨대요. 아, 나 잘하는 거 맞았을까? 준비야 잘했어. 농심 신라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라면 오늘 신라면 넣으려. 나도 오늘 신라면이야. 오케이, 바로 갈게. 축하해야 돼. 이렇게 우리끼리 하니까 신기하네. 어, 너 페이는 맛있어? 축하해야 돼. 그치? 예, 좀 먹으면. 이것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위야? 고프로 안 도는데? 나 이거 고프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 켰다. 야, 다 같이. 아니, 지금 켠 거 같은데, 아까? 아, 그래? 위에 됐어. 어, 이것도 어, 버튼 눌러서 켰다. 25초. 그 전에 형들이 서핑한 거 그 라면 먹었잖아요. 아, 서핑하고? 네, 그거 진짜 저 부러웠었거든요. 약간 아, 진짜 힘든 상태에서 밥 먹는 진짜 맛있거든요. 인정? 약간 그런 거. 그냥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 날이지. 나 진짜 설레. 근데 그 약간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라면이 진짜 맛있는 라면인지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거지. 내가 오늘 만들 거는 준규한테 한번 먹여봤거든, 테스트하고. 팔아도 된대, 준규가. 우리 이제 찍을 수 있어. 우리 이제 그 레시피 설명해야 돼가지고. 예담이가 현상경 찍고 너가 날 찍는 거. 오케이. 술 마실 때 필요한 라면들 알죠? 어? 탕이 필요하잖아요. 탕 무조건 있어. 탕. 술 마실 때 음주를 할 때 꼭 필요한 탕. 해장 라면 비슷하게 만들 거죠. 와. 네. 자, 일단 제가 만들 라면은 한국 라면과 양식의 만남이라는 투움바입니다. 투움바 라면. 투움바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투움바라고 하면 약간 로제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 이 틈을 타서 로제 선배님의 언더그라운드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습 때문에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고열량으로 관리해서. 고열량. 와, 이거 그래서 바게트 따로 준비를 해놨고 크리스피 치킨이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피 치킨도 따로 준비한 상태입니다. 바로 재료 손질 들어갈게요. 양파는 그냥 채 썰듯이, 대파는 파란 단 위주로 쓸 거예요. 아, 하늘색, 아, 하얀 단 위주로. 어, 파기름을 낼 건데 이쪽 라인을 써야지 더 향이 잘 올라옵니다. 오늘 해장라면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고기죠. 삼겹살도 있어요? 예, 소름 돋습니다. 뭐 있어요? 고추, 양파, 대파. 콩나물도 아삭아삭하게 면이랑 같이 씹혀주면. 아, 진짜 맛있다. 아, 나 지금 벌써 배고프다. 어떡하나, 나 못 참겠다. 걱정하지 마. 금방 해줄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새우와 네. 마늘, 네. 양수미 버섯, 와. 양파를 마지막으로 정말 넣을까? 그 파스타에 들어가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양파는 한 개만. 진짜. 대파 먼저. 네. 간단해요. 괜찮습니다. 준규가 진짜 안 돼. 준규 형들 어, 강해요. 파기름 살짝 노릇노릇하게. 파기름에 고기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 스테이크 가능해요? 네, 고추, 아, 통고추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되게 잘합니다. 오, 근데 진짜 냄새 너무 좋아. 오, 냄새 너무 좋아. 양파 넣어주고요. 스프를 넣고. 아, 스프 넣고 볶는 거예요? 그럼요. 스벅 스벅. 신기하다. 요! 그리고 고춧가루 반틈. 그리고 신라면은 후레이크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좀 매콤한 맛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볶아서 물을 넣어야죠. 그래야 맛의 풍미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진다. 물 넣어줍니다. 우와, 대박. 나 사도 형 뭐야.
새우 다진 마늘을 살짝. 다진 마늘이 새 거네요. 다 왜 근데 이름도 알아? 다 다진 마늘? 마늘을 다진 걸로 이제 한식 만들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다진 마늘은. 그러니까 다 졌어요 얘네는. 네.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긴 마늘도 있는데 얘네는. 루저구나. 이제 면을 넣어줍니다. 이야. 이거? 와. 이거죠. 이제 여기서 활용 점점. 콩나물. 우와. 자, 전 이제 시작합니다. 어우, 손 아파. 그럼 안 더하지. 지금 거의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떡 넣어줍니다. 어이? 진짜 맛있겠어. 야. 밥 줘. 얘 놀라지 마라. 진짜 맛있어? 야, 예담아. 니 오늘 여섯 병이야. 이거 됐어. 한 병, 한 병. 지훈아. 어? 이거 뚜껑 닫아야 되지 않음? 연기 이렇게 없어. 해가지고 하시라고 했잖아. 우선 뭐 이런 거 없잖아. 이걸로 연기를 가득 채워. 일단 내가 먼저 시식하고 있을까요? 아, 그 타이밍 맞게요. 이 라면 무슨 라면인지 알아요?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야면. 네? 이야면. 아면. 왜냐면 국물 한번 먹는 순간 이야면. 안 나오면요. 나와요. 오, 연기다. 이야. 이야 안 나오면 어떡할래요? 이야 나와요. 국물이랑 같이 드셔야 돼요. 국물 아, 그래요? 네. 요시아, 너 한번 한 입 해봤지 아까. 진짜 진짜. 국물이 없어. 그 점점 불어요. 나도 그러니까 탕이라 하지 않았어요? 탕이죠. 야탕. 인정. 한번 떠볼게요. 좀 쳐야 돼, 좀. 잠깐만, 나 나. 네, 라면 어떻게 떨어뜨린다, 스포. 먹었어요? 솔직히 맛있죠? 이거 팔아도 될 듯. 팔아도 되죠. 이거 팔아도 될 듯. 준규가 팔아도 된다는 건 맛있는 거지. 맛있긴 하네요. 그 맛. 와, 진짜 맛있어. 와, 된장찌개 그 고깃집 된장찌개 그 찌그러진 그 된장찌개 알죠? 거기에 진짜 라면 면사리 넣어서 먹는 느낌인데 위벽 보호될 것 같아요. 진짜 위벽 보호돼요, 진짜. 와, 이게 오히려 맛있어. 와, 나도 먹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 라면이 와. 우와. 형, 근데 이게 역광이라 그런가? 한 3일 밥 안 먹었어. 와. 아, 왜 두 개만 걸었을까? 기다려, 기다려. 딸기 우유인가요? 이게 뭐예요? 야, 얘 놀라지 마라. 이제 할 수 있게. 우유를 넣어줍니다. 저는 한 700ml 정도 넣었고요. 다음에 슬라이스 두 장. 그다음에 아까 만든 소스에 스프 하나랑 3분의 1을 더 넣어줘요. 일단 하나 다 넣고. 오, 오케이, 이 정도면 색이 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이 형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콘서트 준비하고 있었을 때 잠깐 맞아. 쉬는 날 있었는데 그날 한 12시간 정도 네. 밖에서 자꾸 막 쨍그랑 쨍그랑 끼그랑 막 그러던데 이거 연습하려고 한 거였구나. 맞아. 자, 면을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근이 졸여줍니다. 오! 오케이. 우와. 크고 맛있고. 그러니까. 빵이야. 아, 그래, 다섯 개로 해야겠다. 빵이야. 한 개를. 흔들었을 때 나요. 이건 이제 둘. 나오다. 오, 형. 나오다. 오, 형. 이것도 인서트 찍어. 아, 안 날아갔어. 오케이. 완성. 갑니다. 스페셜. 와, 이거 뭐야? 인서트만 찍어줘. 인서트 찍어줘. 이건 진짜 샴페 옆에 이렇게 있어요. 짜다다단짠. 짜잔짜잔짜잔. 아, 형,
근데 아까 와 미쳤다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서브예요. 이건 서브고. 아니 이거 뭐야? 레스토랑이야? 코스예요 코스? 네, 이렇게 제 이 제 라면의 이름은 둥가 둥가입니다. 그러니까 투움바 라면인데 고생한 우리한테 수고했다고 둥가 둥가 해준다고 둥가 둥가입니다. 내가 목적이 그거잖아. 고열량.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지? 자연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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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움바 먹어가지고 큰일 났다. 우와 맛있어? 이거 스프 넣은 거죠? 어 스프 넣었어. 이거 와 그래서 미쳤다. 미쳤, 진짜 미쳤다 이거. 여기다 신라면 스프를 넣었다고? 어 신라면 스프를 같이 넣었어. 이 안에 진짜 여기 진짜 진짜 어 마늘 너무 맛있다. 저희 좋아 난 둘 다 이 다 잘 먹어. 예 팔아도 돼 진짜로. 아까 에다미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크림만 있으면 느끼한데 그 크림을 신라면에 스프가 신라면 스프가 잡아줘. 좀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맞아 보람차? 맞아 맞아요. 진짜 그 크림을 라면 스프가 와 예. 그러니까 올리시면 돼. 어 올리기 진짜 진짜 감사야지. 아직 20 치킨 한번 찍어 먹어. 아 크리미한 거 대박. 야 근데 우리 이거랑 이거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자 이제 라면에다가 햇반 바로 넣어줍니다. 김가루 가시 다 됐습니다. 자 볶음밥. 찍어서 근데 인서트 나 이거 한 번 먹자. 이렇게 찍어야지 인서트를. 이렇게 짜나 아. 먹자. 기다려봐. 이렇게 알았어. 라면 지금 볶음밥으로 해야겠어. 아우 예. 나 볶음밥 좀 아 나 지금 너무 그거 그거 내가 인서트 찍어줄게. 나 숟가락이 없어. 이걸로 해야 돼. 어 숟가락 있어. 아 다 썼어. 그래?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지. 다 먹을 수 있거든. 다 썼어. 와 레전드지요. 와 콩밥은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 근데 약간 매울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치즈가 잡아줘. 너 이거 하면서 갑자기 잡아. 레전드지. 자연스럽지. 자연스럽지. 이야 하면은 끓이면 볶음밥 서비스까지 바로 간다니까? 근데 워낙 국물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딱 잘 들어간다. 그치. 최고다. 플레이 스티커 됐어. 진짜 미쳤다. 흥내 사람 없어. 하나 해줘. 진짜 이 정도면 성공인 거야. 네. 야. 야. 이 정도면 우리 자 콘서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이세.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요리하는 거야. 입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연습을 있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어.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사실 나는 이번 락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 많이 해보려고. 한식을 한번 어떻게 퓨전을 해가지고 진짜 새로운 메뉴를 아예 만들어버리고 싶은. 우리가 지금은 뭐 어디서 약간 싸우잖아. 어 참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아예 새 거 만드는 그 느낌. 야 오늘 행복하다. 야 오늘 진짜 열심히 했구나. 내가 얼마나 어 하지. 맞아 얼마나 참았는데 먹는 것도 돼. 우리 와. 뮤비 찍을 때부터 치면 우리 작년부터야. 우리 작년 찍었잖아. 12월에 찍었잖아 뮤비. 키스 키스 왜요? 이 사람 고기를 꺼 먹지 않는 거야. 진짜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오, 뭐야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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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플레이트 인실하냐? 케찹 대고 막 주스. 아야야. 아. 접시를 벗어난. 플레이트 인실하냐? 근데 좋아요. 그 샴페인. 그냥 그거 같아. 스테이크 음이 아니야. 스테이크 음을 주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 먹을게. 라면 하나 또 땡겨. 하나 베이직하게 하나만 더 그러니까 라면? 내가 라면 얼큰한 거 하나 끓여줄 테니까. 어? 그 아 나 안성탄면 그때 후추 넣은 거. 나 안성후추? 어 안성후추. 안성후추 보여줄게. 안성후추. 나무 좋아. 토마토. 아바베 후추. 톡. 톡톡톡톡톡. 톡톡톡. 이거 진짜 먹어봐. 이거 레전드야. 얘들아 어떻게 달라? 꼬들꼬들해. 어? 야 이거 해물한 솜탕면. 이거 해물 맛이 확 나네. 근데 이게 어떻게 안 뜨니? 그냥 그게 운동 아닌데?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에서 먹은 그 해물라면. 아 이거 맛있네. 안성탕면 해물. 후추를 뿌려서 지금 이 맛이 나는 거네. 후추 없어요. 이 천지 차이야. 남사람. 할게요. 네.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진짜. 아 너무 행복하다. 오늘 무대 진짜 열심히 한. 아 우리 몇 시간 전에 콘서트 했구나. 직진 들어가 직전에 제가 마이크 대고 여러분 진짜 긴장하지 말고 진짜 화이팅 하시다 진짜. 예 그래서 진짜 멋있어요. 예 잘하시다. 열더원 기다.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나 그때. 토요일 날에 내가 예담이 삑사리 난 거 보고 예담아 초코보드 삑사리 난 오늘 저 일요일 날 태현님 배! 틀리면 춤이라서 잘 추자! 진짜 나, 나라! 빵빵 하면서 앞으로!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근데 계속 이렇게 하기엔 뭔가 심심한 거야. 크랩! 크랩! 약간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박스가 이건데 아, 원래 우리 왼쪽부터잖아. 마시오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버린 거야. 그냥 선생님이잖아. 믿고 간 거야. 갑자기 루토도 왼쪽으로 시작했는데 자기가 틀린 줄 안 거야. 루토도. 어, 그래서 뭐 정한이도. 틈에 분들한테 이게 미안해지는 거지. 이게 애가 우리끼리 또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미안해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우리 첫날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거야. 처음부터 진짜 중반부까지는 진짜 실수 없이 확 몰아쳤거든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돼서야 어? 아 아쉽다 이게 바로 느껴지는 거야. 맞아. 정신 차리면 끝나 있어. 맞자 걸어 있었어 그리고. 더 안 틀리게 하니까 더 약간 더 즐겨야 많이. 되는데 더 우리도 처음이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다들 자책도 많이 했잖아 사실. 아 근데 이렇게 힘들어 자책하는 거 마저도 건강한 거야 사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더 잘하면 되는 거라. 이거 너무 기억하고 싶어. 이 장면을 너무 기억하고 싶은 거야. MBTI 뭐야? 예. INFP. 나랑 똑같아. INFP, INFP, ENFP. 내일 어떻게 생각하지? 나도. 나방! 나방! 안 따랐다 저거! 안 따랐다! 야 자 방문 닫아! 야 다들 방문 닫아! 벌레를 못 봐! 벌레를 못 봐! 야 너 다리 왜 이러냐? 아 나 벌레를 못 봐! 야 너 다리 왜 이래? 어 천장에 딱 닿아버려. 오오오! 그 다음에 군형을 그 위에 구멍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못 닫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이렇게 돼? 그대로 참고 그대로 참고! 어? 나 근데 저거 나 근데 사과다 사과! 있지? 없어 나갔어 있잖아 가 무슨 얘기 한번? 아 나 잠 못 자 나 잠 못 자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냐? 바다 안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잖아 어느 포인트에서부터 정화가 되는 걸까? 난 그게 가장 궁금해 심해가 더 무서울까? 우주가 더 무서울까? 내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냉탕 구석 목욕탕 냉탕 구석이 제일 무서워. 왜? 저 뭐 상어 사는 거 아니야? 아, 상어 생각 꼭 한다니까 냉탕에서.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냉탕에 상어 있다 생각 다 하잖아. 우리가 뭐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 이런 게 좀 미스터리. 그 수영장도. 진짜 궁금한 게 그거야. 옛날 문명 막 마야인 달력. 야 몽골에서 발견된 돌 봤냐? 스핑크스랑 피라미드 사이도 꽤 넓다는데. 만약 피라미드 거인들이 쌓았다 하면은 외계인이 없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유전자 복사.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이 뇌를 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어. 지금 사실 양자 역학도 재밌거든요. 어, 야 이제 재밌었다. 이거 재밌었다. 해봐야 돼. 뭔가 해봐야 된다고? 우리 시작할 때 슬라이드 쳤나? 안 쳐도 됐어. 끝이야. 끝이야. 하나, 둘, 셋. 라마. 진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라면 맛집들을 먹으러 다녀볼까 해. 아 먹으러 다녀는구나. 와. 야. 이야. 탭.
평양을 건너 어, 일어나면 처음이네? 엄마 미안, 엄마 거보다 많지. 야, 우리 진짜 우리 잘했다. 어, 여긴 진짜 오기 잘했어.